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탁의 이영현 교수,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 제가 자다가 깨면은 항상 보는 게뭐 뉴욕 시장이 얼마나 뭐 오르고 날아가느냐 그거 보는 거잖아요. 네. 제가 자다가 보고 눈을 한번 비볐어요. 뭐야? 왜 이래? 다우지수 이거 뭐야? 뭐죠? 어제 왜 이렇게 오른 거죠? 뭐 팀장님. 백신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죠. 네. 네, 어제 다들 아시는 화이자가 화이자가 일을 냈어요. 일을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임상 실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진짜 기업들이 없었는데 아니 어제 코로나 백신 효과가 90%까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지금 바이든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네네. 굉장히 불확실성에 가장 대표되는 그런 대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까지 이렇게 호재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다우지수와 S&P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와 반대로 나스닥 지수죠. 언택트주로 가장 수혜를 받았던 그런 뭐 줌이라든지 넷플릭스 등이 급락을 하면서 네, 나스닥은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그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우리 김 팀장님이 다 정리를 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먼저 지수와 어떤 종목들이 등락을 보였는지 저희가 히트맵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히트맵을 딱 보시면 역시나 이 빅5, 빅5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택트주로 가장 또 유명한 대표주자 중에 빅5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빅5와 그리고 뭐 페이팔 같은 그런 언택트의 수혜주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보시면 다들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시고요. 정말 기분 좋게 지금 금융주와 지금 산업재주 그런 것들이 계속 살아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별로 보시면 딱 보실 수 있는데 오늘자로는 에너지가 드디어 14.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연초 대비 보시면 마이너스 51% 빠져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가 만약에 살아나고 백신이 정말로 효과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 에너지주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외됐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8% 이상 오늘 상승하면서 지난날에 이런 18%의 하락을 조금 메꿔주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주가 오늘 마이너스 0.72% 이렇게 빠지면서 지난 연초 대비 32% 이렇게 상승했던 급상승한 그런 모습에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미 소비재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의 완전한 뒷받침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과연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여전히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정말 미국인 확진자가 천만 명이 금방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드렸었는데 이미 천만 명을 돌파를 오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확진자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전 세계 확진자 수도 지금 5,100만 명. 을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확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런 화이자 같은 소식이 정말 간절했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 화이자가 이번에 이제 90% 이상의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할 소식인지 여부인데요. 저는 처음에 90%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약이면은 99.9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99.9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또 아니라면서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네. 저희가 흔히 이렇게 자주 맞는 이런 백신, 아니 백신 중에서도 독감 백신. 백신 같은 경우에 40에서 6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백신 독감이 40에서 60인데 홍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걸리셔도 거의 100% 치료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예방 효과가 높잖아요. 근데 홍역 같은 거에도 93%의 예방 효과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에서 언급한 이런 90%라는 백신 효과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했을 시에는 정말 화이자 이 CEO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지금 이게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두 번 투약 2회 투약이 백신 효과가 발휘되고 지금 이제 빠르면은 긴급 승인을 해서 11월 셋째 주면은 승인 절차 발빠지고 그럼 연말 안에
이게 승인이 난다면 시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11월 셋째 주에 지금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연말까지 한 5천만 개 정도 수량을 네,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고 내년까지 거의 뭐 13억 개 정도 네. 수준을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이 화이자와의 계약들을 거의 다 체결을 해서 네. 선진국들도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오른쪽 표를 보시면 네.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뭐 모더나도 지금 12월에 이렇게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백신에 대해서 추격을 계속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백신 나오는 거 반갑긴 반가운데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과연 나왔다고 바로 투여를 우리가 투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교수님 나오면은 맞으실 생각 있으세요? 전 맞죠. 맞는데 안 무서우세요? 저는 그런 거 부작용. 저는 별로 무서운 성격이 네. 아니고 한 건 맞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적으로. 네, 프랑스 사람들은 35%밖에 안 맞았겠다라고 미국도 6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다 깼다 엄청 많아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거 이런 발표가 네.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어찌 그렇죠. 보면 너무 또 과격하게 올라가고 내리고 한 거냐. 사실 오늘 말씀하셨지만 나스닥은 떨어졌지 결론으로 떨어졌지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급등하니까 다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3대 지수가 다 장중 사상 최고가를 갖다 왔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 장세 5월, 6월, 7월에도 끝까지 못 갔기 때문에 네. 다우지수는 2월 초 이후에 사상 처음입니다. 최고가를 갔어요. 팬데믹 이전 수준은 처음 최고가를 갔고요. S&P 500과 나스닥 모두 9월 이후 장중 최고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강한 겁니다. 다만 S&P 500도 마찬가지 사상 최고가인데 재테크, 우리 흔히 하는 집콕주란 것들 중에 바로 그게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장우석 본부장은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10개, 20개 중에 하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럼 온통 그만 하신 분들은 오늘 네. 머리가 아프고 그쵸. 짜증이 왕창 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오늘 강했던 거, 약했던 거 몇 개 좀 구분해 보이면 네.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네. 항공주가 많이 올랐어요. 항공주는 보통 15에서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다음 부류가 은행인데 은행도 오늘 10% 뭐 15% 올라갔고요. 네. 은행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벅스에서에도 오늘 6%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에너지 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거가 네. 스테이 앳 홈이죠. 그러니까 재택으로 돼 있는 것들. 이제 넷플릭스도 있고 쇼피파이도 있고요. 웨이페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집에서 쓰는 이제 가구 용품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네. 줌이 오늘 20% 떨어졌고요. 열심히 집에서 운동할 때 펠라톤이 20% 그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그건 약 조금이 떨어졌고 많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대표적인 건 S&P의 스파일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사상 최고로 박수 치는 날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네,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봤는데 오늘 미주알 고주알에서는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키워드부터 먼저 정리해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코로나 백신 랠리에 있어서 위너와 루저, 승자와 패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 그 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갈린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제 우르르 올랐던 네. 위너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도모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크루즈가 엄청 올랐습니다. 크루즈 항공주. 네, 네. 뭐. 크루즈는 뭐 저는 탈 마음이 없지만 네. 지금 다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도 탈 마음 없어요, 지금요. 네. 그렇지만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마치 6월, 7월 달에 경제활동 재개주로 급등했던 시기 그랑 똑같습니다. 오늘 4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19달러를 네. 그냥 돌파했네요. 40%가 네. 올라갔고요. 어떻게 하루 만에 40%. 이건 조금 있다 보면 아무것도 네네. 아닙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사우스 항공인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보면 저비항공이에요. 제주항공인데 네. 전 세계 2위입니다. 2위 저비항공. 1위는 네. 영국의 라이언에어. 네. 2위가 사우스웨스트. 3위가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3위입니다. 이거.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거가 오늘 11%가 올라서 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디즈니도 많이 올랐죠. 디즈니가 11%. 왜냐면 디즈니가 네, 많이 감원했잖아요. 감원. 그쵸. 디즈니 이번 주 목요일날 또 실적 발표하는데 네. 어떤 실적은 별로 볼 게 없겠으나 어찌됐건 디즈니가 오늘 급등하면서 이거 역시 2월, 3월 주 그 수준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은행주 JP모건도 14%. 네. 은행은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쵸. 경제활동 재개되면 금리도 올라가고 은행주 올라가는 어찌 보면 당연한
봐야 되겠고요. 반대로 네. 안 좋았던 종목들. 재택근무 수혜자 한번 볼까요? 그렇죠. 줌이 오늘 16% 17% 네. 빠졌는데 근데 사실 다른 카니발이 네. 39% 오른 거에 비하면 줌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솔직히 카니발이 많이 올랐고요. 아니, 여기에 빠졌는데 우리도 보면 CJ, CGV 극장 있잖아요. 그쵸.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AMC라고 있습니다. 네. AMC요. AMC는 얼마 전에 자기네가 스스로 우리 파산 신청 가능성이 있을까 주의하고 오늘 대규모 증자했거든요. 네. 오늘 60% 올랐습니다. 와. 60%. AMC요? AMC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도 있는 건데 와. 과하게 올라가고 과하게 떨어진 날이다. 오늘은. 네, 그래서 트레이드 가능성들을 빨리. 네, 그러면 아마존도 보여도 아마존이 4%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그러면 아마존 당장 팔고 예를 들어서 GM으로 가야 되느냐 팔고 AMC로 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올라간 거 떨어진 거 좀 과했다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슈와 함께 그냥 여실히 시장에서 그 이슈를 반영하는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우리가 오늘 많이 빠져도 종목들 특히나 뭐 아마존 같은 종목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은 실제 이게 다시 언택트가 좀 줄어들고 생활이 다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네.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리고 그림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아까 제가 네. AMC를 갖다가 놨었지. 네, 네. 추가했는데요. AMC랑 넷플릭스 딱 차이죠. 극장에서 그쵸? 보는 거랑 집에서 보는 거. 네. 이 오늘 보면 넷플릭스. 완전 극과 극이네요. 극과 극이죠. 네. 이게 57% 올라갔고요. 그러네요. 네, 넷플릭스는 8%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쭤볼 수 있는 월가의 시각. 여러분들 극장 가시겠느냐? 아니면 넷플릭스 아니, 당장 끊겠느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월가의 시각은 이제 월가의 정보 내놓으라는 분들. 먼저 짐 크레이머. 예, 짐 크레이머는 이거죠.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다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말의 용어는 다르지만 경기 순환주, 경기 네. 민감주 같은 건데요. 민감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민감주라고 하면 이제 앞서서 확인했었던 종목 중에서는 이제 뭐 금융주,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네. 있죠? 금융주도 있고 예를 들면 국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건데요. 경기 민감주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교과서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네. 은행주가 들어가고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 네, 에너지. 아 이제 또 서기 써야죠. 써야죠. 움직이면. 네, 써야죠. 네. 그리고 산업재 들어갑니다. 산업재. 캐터필러 이런 거. 움직여야죠. 네, 움직여야죠. 네. 산업 하려면 기름도 들어가고 에너지, 네네. 소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올해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쵸. 에너지 아까 얘기했지만 에너지 오늘 올라봤죠. 53% 연초 대비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좀 보시라 얘기하겠고요. 이어서 예, 저희 여러 번 인용해드렸던 펀드스트레 톱니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요. 오늘의 반등은 애기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등이 시장의 반등 전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의 반등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전체적인 걸까요? 경기 민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런 것들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 더 올라가면서 딱 찍었어요. 3,900포인트로 네. 갈 수 있다. 연말까지.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워낙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우울하잖아. 모든 네. 게 우울하면 사람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약간 부정적으로 모든 세상을 똑같이 다르게 보잖아요. 그쵸. 저는 나름 긍정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편입니다. 저도요. 네. 반대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네. 사람들은 이게 곧 망한다 세상이.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도 보면 예전에 둠스데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항상 크기 때문에 이분의 표현 그대로 제거는 직역하면 사람들의 캐시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네,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 뭐 은행주가 됐고 이 사람은 카니발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주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들어서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너무 많이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 테크 주식 이런 것들은 너무 고평가됐다는 거예요. 사람 얘기는. 이 사람은 워낙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워낙.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한쪽이 너무 고평가되고 너무 많이 올랐고 좀 너무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야 된다. 네. 하는 얘기라서 3,900을 얘기하고 있고요. 3,900. 네. 블랙락의 부회장 이 양분도 나름 유명한 분인데요. 네. 이분은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백신 개발이 오늘 중요한 요인이었죠. 분명하죠. 그러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가 지금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그걸 또 부인한 분도 있지만 어쨌든 네. 당선자라는 거 다들 언론에서 쓰고 있고 그쵸. 자기네들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얘기는 사실 보면 지금 바이든이 지난 일요일날 우리 시간 일요일날 연설한 거랑 거의 똑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을 그대로 제가 직역하면 네. 미국이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본연의 역할.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제적으로 글로벌리 우리가 당면한 건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너무 협력을 안 한 거예요. 미국이 중심, 미국 네. 협력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거가 트럼프 시대는 트윗으로 너무 변동성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트윗을 하지 않는 분들도 기자들도 트윗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변동성을 키워왔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인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많이 했다라고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혹시 보신 분 얘기했지만 또 국방부 장관이 해고됐습니다. 트위터로. 네. 그럼 우리가 이해, 뭐 국방부가 이해가 안 돼요. 모르지만 하여튼 네. 뭐 그게 즉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시대에는 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접근으로 미국이 본연의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런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 주장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네. 거의 그 지난 바이든이 그냥 연설한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네. 늘 저희가 그 결론은 분산 투자 네. 그리고 적립지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주식 트레이딩 하는 식으로 섰다 풀었다 하면 제가 늘 미국 주식 답이라고 책도 썼지만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미국 주식도 안 됩니다. 네. 그 미국 주식은 절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보죠. 이번에 오늘 백신으로 돼가고요. 진짜 이게 성과가 좋아요. 그래갖고 뭐 90% 정말 완벽해서 오늘 파이저 회장 얘기한 대로 지금 인류와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쵸. 지난 주말에 골드만삭스가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지난보다 낮췄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예상이 된다면 그게 합리적으로 만약 받아들인다면 시장 어떻게 바뀔 거냐면 성장 일변도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네. 세상 여론이니까 그냥 몇 개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치주 이런 것들도 좀 될 수 있다. 내년이라는 거가 되겠고요. 대형주, 초대형주. 사실 저도 이런 거 좋아하지만 네. 초대형주 이런 것들이 안전하잖아요. 네. 현금도 많고. 그러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갔고 중소형주가 덜 간 겁니다. 올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중소형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나스닥 얘기도 많이 하지만 러셀 2000 지수의 중소형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QQQ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QQQ 좋아하시나요? QQQ가 워낙 크니까 네. QQQ에서도 우리가 저 작은 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 잘 그래서 알아보죠. 이번에 인베스코랑 운영공사에서 네. 정말 대단한 ETF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거요? 제목 자체가 네. 차세대 100입니다. 차세대 지금 100개 100이요? QQQ라는 게 100개인데 네. 100개는 아직 못 들어가는데 100개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 아, 쉽게 해서 101등부터 이런 종목들 말고 101등부터 199등이 들어갑니다. 아, 그건 티커가 뭡니까? 기억 안 나시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아니 말씀드리죠. 궁금한데 저희 제가 다른 데는 얘기 안 방송은 네. 얘기 안 했거든요. 단독입니까 그러면? 단독이죠. 네. QQQ인데요. 앞에는 QQQ 똑같고요. 네. 주니어가 들어갑니다. J가 들어가죠. 네. 이름도 멋있습니다. QQQ 차세대 넥스트 네. 제네레이션입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딱 맞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네. 너무 멀리 러시아처럼 갈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 주식이 훨씬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이유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믿은 사람들이 많은 건데 네. 이제는 해외 주식 그래서 이머징 이머징에서 한국이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주식도 사셔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 금리가 올라가겠고 네. 상대 금값이 내려갈 여유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뭉쳐진 것이 나스닥의 상승률보다 오늘 다우지수가 크게 올라간 이런 것들이 크게 여러분들 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어서 또 다른 시각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짐 폴슨이라는 분이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경제가 그 백신 개발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실적에 대해서도 네. 더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3,900 얘기했잖아요. 네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합리가 얘기한 건데 네네. 3,900은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네, 3,900인데요. 이분은 이제 이분도 롤드 골드벨 짐 폴슨은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네.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논조인데 약간 수치를 더 제시했어요. 백신이 성공하면은요 기존의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전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쩌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너무나 명확하게 주당 이익과 PR이 떨어지는데요. 작년에요. S&P 500의 주당 이익이 한 165달러 정도 됩니다.
주당이 작년에요. 네. 올해 많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110까지 갔다가 지금은 130에서 135 정도로 올해 연말. 그래도 작년보다 20%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165, 160에서 170 사이 정도가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좋아져봤자 주당이 이건 작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많거나 적거나 한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백신 성공하면 2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 200까지. 그럼 올해 대비도 엄청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200이라면 200에다가 PR 20배. 미국은 그냥 S&P500 20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200 곱하기 20은 4천이잖아요. S&P 지수 4천 포인트. 바로 그게 얘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은 이제 6개월 1년 보는 거고 아까 탐내는 3,900 연말. 네. 그 정도라고 차이 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그 화이자의 백신의 그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백신이 풀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지표로 찍힐 때쯤이면 이미 시장은 많이 오른 그 중간에 있을 건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도 오늘 하락한 나스닥 관련한 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도 이 가운데 고개를 그냥 떨굴 것인지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다시금 함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 여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는 뭘 볼까요? 오늘은 이제 실적 시즌인데요. 네. 실적 시즌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난주로 해서 중요한 끝났고 오늘은 중요한 것만 관심 있는 것이 리프트 정도가 있을 겁니다. 리프트. 우버랑 리프트가 요즘 한참 좋고 그렇죠? 오늘도 리프트가 뭐 20몇 프로 올랐을 겁니다. 오늘 엄청 올라가는 모습인데 네. 이게 전부 다 리프트의 실적 이런 게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기그 이코노미 이들의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주민 발의로 끝났잖아요. 통과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관심권. 다만 실적은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 이후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얘기할지가 관심거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종목 발굴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존슨앤존슨 워낙 많이 아시지만 9월 달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재미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관심 가질 때가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거는 58년 연속으로 배당률 인상. 58년 동안. 늘 말씀드리지만 월급이 지금 5년 연속 오른 사람도 찾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안 올라요. 저도 월급이 오른 적이 없어요. 저도 안 올랐어요. 네. 다 똑같은데 이 회사는 58년 동안 올려줬습니다. 그건 대단한 기업이죠. 좋은 그러니까, 기업이네요. 네. 배당률 2.77%고 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QUL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퀄러티입니다. 퀄러티. 퀄러티. 예, 퀄러티 ETF인데요. 쉽게 해서 가치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주. 그 좋은 퀄러티인데 이게 약간 설명이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이익률이 좋거나 네. 그래서 유보율이 좋거나 캐시플로우가 좋고 이런 거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들 모아놓은 ETF. 쉽게 해서 여러분들 가치주라고 일단 이해하더라도 틀리진 않는데요. 거기에도 이 주식이 딱 들어가 있는 게 존슨앤존슨입니다.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주미 종목 발굴은 존슨앤존슨 확인해봤고요. 뭐 58년간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온 기업이고 뭐 존슨앤존슨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응이응이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사용했던 네. 다양한 제품들을 또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저희가 내일은 수요일날은 아무 네. 얘기나로 저희가 그 질의응답 하잖아요. Q&A 시간. Q&A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오늘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에 그 우리 미주미 프리미엄 회원들한테 문자로 네. 설문 질문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질문을 받아주시면 저희가 내일 답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 중에서도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함께하는 미주야고지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뉴스 스타크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